지금부터 팝이 헛밥 택배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출동! 출동! 안 가지? 야! 지금 만나는 친구가 헛밥 택배 2탄 첫 번째로 받는 사람이 돼요. 네. 첫 번째. 1등이라고 할 건 없지만, 네. 첫 번째로 받는 사람이고요. 빨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행기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놔두고 간다고 인증 사진을 찍을게요. 스타벅스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이. 안녕하세요. I'm really excited to get like pop for the gift. Really thank you for that. Please keep making a nice video. Thank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거 받으시고요. 이게 티셔츠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 네, 제가 컬러지인데요. 아, 진짜. 파이팅. 파이팅. 헛밥 파워. 헛밥 파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퍼입니다. 지금 여기는 캐나다에 와 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예요. 네,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 UBC라고 해서 네, 엄청 명문 대학교가 바로 옆이거든요. 네, 그 근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줄 건데요. 네, 지금 건물 앞에 와 있는데 건물이 너무 커서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방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Hi. Hi. 안녕하세요. Oh wow. Thank you.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50분인데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학생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 친구들이 학교 등교하기 전에 헛밥 택배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 네,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줄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일찍 아니면 밤늦게예요. 근데 또 밤늦게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해가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 네, 헛밥 택배 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늦은 거 아니에요? 아, 알려드렸어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오, 우리가 갈 길은 멉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허팝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허팝 택배를 하고 있는데요. 1박 2일로 온 게 아니고 당일치기로 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택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비행기 타고 바로 서울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못 먹고 왕꿈틀을 먹고 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밥 시간은 있는데 혹시라도 택배를 다 못 돌리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비행기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택배를 먼저 다 돌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파 파워. 안녕하세요. 야, 안녕, 얘들아. 우와, 안녕. 감사해. 나 이거 받고. 감사합니다. 모잔 두 개 넣었어요. 어, 지금 시간은 저녁 9시입니다. 이거 하고 아직 두 개 더 가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랑탱이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니, 안 자고 있었네. 지금 허팝이 마지막 허팝 택배 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긴 안산이고요. 아침에 비가 왔는데 이제 여기 도착하고 나니까 비가 그쳤어요. 자 그럼 빨리 마지막 허팝 택배 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팝 택배 2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후. 박수.